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알리신. 정력? 어, 정력. 어? 어? 이야. 만족. 역시 너들로도 토스트. 씨.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기 뭐야, 차택진 차 타고 오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냐고. 아이고야. 아니 왜 그 길바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작비가 없어서. 뭐 자꾸 제작비 얘기하는데, 그럼 광고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해야지. 그 길바닥에 그 벗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사실 자꾸 남의 차를 이렇게 얻었다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두 번째 편입니다. 용명의 오늘의 이중생활. 뭐야? 앞에 두 명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뒤에는 뭐 약간 햇성과의 경규 형님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데 공통 분모가 안 쓰는데? 아, 동국대학교인가? 사연인가? 똑같은 미용실인가? 도저히 모르겠다. 누구지? 야, 잠깐만,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야, 이게 집에까지. 이거 일반 가정집인데, 이거 취미생활 하는 집이 아닌데. 네. 여기서, 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니, 밀고 계신데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괴물 같은 새우로 치킨을 만드는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석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너무 너무 행복해요. VIP네요, VIP. 확인.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로운 아빠입니다. 네, 저는 승우 아빠입니다. 예예. 예. 네. 아, 저기 뭐야, 우리 승우 아버님이 음식에 대한 선도 주자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요? 어디 호텔이 셰프 있다면 나왔다며요. 예전 한참 됐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예요. 15년 전 얘기. 아, 15년 전이요? 네. 그 뭐 이연복 셰프 밑에서 배웠어요? 아,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음식 성질 난다는. 아, 보셨어요? 예, 조회가 있으셔요. 유튜브 잘 안 보신다면서요?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만 보니까. 아. 뭐 음식 뭐 이런 것보다 저는 이제 귀농, 귀촌.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제 거 보시면 이제 놀림밖에 없는데. 이게 요즘에 이게 역수행작이라고 해가지고. 밤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여, 뭐죠 이거? 요건 이제 광고입니다. 이거 광고예요 여러분들. 건강연구센터 광고예요. 결혼했잖아요. 그럼요. 만족도 낮아요? 아니요. 높아요. 그럼 소개시켜드릴게요. 만족도 높게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요. 알았어요. 네. 관상 자체가 만족도가 높은 관상인데 누들루드 관상이에요. 누들루드 원 관상이에요. 야, 근데 아니 근데 제작진님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차승원 씨랑 네. 류수영 씨, 이은규 씨는 네. 내가 매치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게 매치가 안 되네. 그 차승원 씨는 요리하셨잖아요. 요리했죠. 아, 맞다. 요리 잘하신다. 이제 그렇죠. 요리 잘하시죠. 아, 류수영 씨. 그 팬스토랑 그건가? 약간 음식에 대해서 조예가 깊어서 우리 저기 뭐야, 목진화요. 목진화 씨. 네네. 근데 우리 간단 자기 자 시작한 지 한 15분 만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진화입니다. 승화빠라는 예. 요리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네. 사실 뭐 이런 말씀도 해줘야겠네. 저는 이제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서 안 보고 하잖아요. 자격? 안 보고 썰잖아요. 안 보고 썰잖아요.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언제 땄나고 물어보세요. 언제 따셨어요? 군대 있을 때 봤습니다. 근데 있으시잖아요. 예, 있긴 있어요. 전 없어요. 아예요? 네. 양식?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음식을 그냥 감으로 다 이렇게 먹으셨어요? 없어도 돼요. 아, 음식을? 뭐 자격증 뭐 중요한 겁니까? 아, 중요하진 않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조회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야, 음식을 그냥 먹어버리시네. 대단하신 분이시네. 오늘 그러면 어떤 거 해야 되죠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요리를 좀 그래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와. 아이가 또 있으시죠? 네, 맞아요. 이게 어린애들이 저도 있지만 네. 채소를 맨날 이렇게 골라야 돼요. 맞아요. 보이면 이제 저거 안 먹어요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속여야 돼요.
저는 보통 카레를 섞어버리거든요, 아예. 아예 섞이려고. 그런 식으로? 오, 아예 그냥 색깔을 바꿔버리거든요. 색깔을 바꿔버린다?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오. 그냥 다 다져버리면 네. 안 보이니까. 아. 네, 은근슬쩍 먹을 수 있다. 하, 대충 보니까 전복이랑 그죠. 양파 있는 거 보니까 네. 전복, 양파, 버터조림? 아니요,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아,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아니,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맞추겠습니까, 사실. 전복이랑 마늘, 네. 당근, 네. 양파, 쪽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냉장고에서 굴러다닐 수 있는 녀석들이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요 이제 하얀 건 크림입니다. 아~ 그냥 뭐 생크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치즈. 아 치즈. 파다. 오 파다. 그다음 파다가 아니고 파버터. 아 버터. 네, 갑자기 아 파다리라 그러지. 깜짝 놀랐네요. 그다음에 이제 소금, 후추. 그다음에 조미료. 어 이건 무슨 냄새인데? 이거 치킨 스톡이요. 와 진짜 맛있는 냄새 나네. 네 맛있는 냄새 나요. 그리고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에 남으면 좀 이제 곤란한 그런 재료들이잖아요. 뭐 우리 특히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당근에 베타카로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 굉장히 좋아요. 네. 쪽파도 건강에 좋아요, 그리고. 그죠? 아 진짜요? 어 그럼요.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쪽파에 들어 있는 네. 그 알싸한 맛 있죠. 이게 몸에 좋아요. 알싸한 맛이 몸에 좋다. 여기도 좀 알싸한 맛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가 있죠. 네, 알리신. 어 알리신에 그 매운 맛이 들어가 있죠. 좋다. 정력? 어 정력. 오. 어. 이야. 만족. 역시 누들누들 투스타일. 만족하는 법? 역시 여기 전부? 역시 누들누들 원관상 틀려요. 나 투관상. 아 오케이. 그래서 뭐 요리를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은 전복을 손질해야 되는데요. 네. 얘는 이빨이 있대요. 어 있대요? 네, 전복 이빨 어디인지 아세요? 이빨 여기 있습니다. 요, 몰라요. 이게 이빨이고 아.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저 숟가락 하나 줘보세요. 아 네네네. 네. 이거 숟가락 줘. 예예. 요거는 보통 여기가 날카롭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 뾰족하다. 여기, 네, 여기 날카로운데 이거를 넣어가지고 밑에를 넣어서 힘을 꽉 줘야 돼요. 잡아야 돼요. 여기를 안기게. 그래갖고 넣어서 밑에를 이렇게 파줘서 죽이는 건가요? 응, 아니 이제 밑에 이제 내장을 이렇게 네. 자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주면은 이제 쉽게 따내는데 보통 모르시는 분들 여기 안 날카워서 손을 했다가 이게 쭉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럼 손이 여기 딱 베어가지고 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너무 맛있네요. 네, 그다음 이제 내장은 따로 자르고 칼 줘봐요. 네. 네. 이렇게 가지고 이제 내장은 이렇게 잘라서 전복죽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드시고. 야. 여기까지 전복 손질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전복 손질 그다음 네. 이제 여기 입이 있죠. 여기는 이 부분은. 아 그게 이빨이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주면 이렇게 떼주면 이제 이걸로 이제 해서 드시면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손질된 걸 그냥 사도 되겠죠? 있었어요? 네. 와 요즘에 이런 걸 사가네? 전복 잠깐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네네. 네. 아우 야. 승우 아빠님. 예. 취미가 요리인 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리도 취미죠. 요리도 취미니까. 그런 네. 거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요? 요리가 취미면은 예. 그게 거의 전부예요. 그 해주면서 느끼는 마음의 풍족함. 또 맛있게 또 먹어주면 또 그게 되고 그쵸 엔조이가 또 있으니까 아 또 그게 또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응. 그 아내가 이제 임신했을 때 응. 밖에 잘 못 나가잖아요. 야 이거 공감돼 간다. 네, 잘 못 응. 나가거든요. 응, 외식 맞아. 같은 거 하러 못 가요. 막 불쑥 어, 뭐 사람도 많고 그래가지고 응.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밖에 또 못 나가요. 어, 맞아요. 신생아를 데리고 그렇죠. 근데 TV에서는 맛집 음식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오 어,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 어,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죠. 오, 그런 또 즐거움이 있네. 그죠. 쉽게 내가 그냥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먹을 수 있다. 오. 그런 장점이 있겠죠. 전복을 한번 잘라보실까요? 오, 왜냐면 저...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 자격증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자격증이 오. 있는 분의 칼질을 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 아 근데 이게 네.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자르는데. 오 잘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조금 더 얇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조금 더 얇아야 되죠. 네, 이거 아. 아무래도 이제 볶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 길어지면 좀 질겨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승우 한 번요. 저도 그럼 세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칼 바꿔요. 이게 좋은 칼이죠? 어, 아, 그래요.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좀 냉정하게 할게요. 그게 조금 더 안 될 거예요. 함정이네. 얇게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더 안 들지 않나요? 전복이 너무 지금 지쳤어요. 아, 전복이 지쳤다? 예, 전복이 지쳐가지고 이게 여기랑 예, 여기랑 예.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아, 잠깐만요. 자격증을 돈 주고 따신 건가요? 어, 이거는요. 네. 저기 뭐야 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예, 예. 따로 돈을 주면 하나 발급을 해줘요. 마늘도 아. 앞에다가 제가 꺼내놨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것도 말도 네, 속된 마늘도. 말로 조사해야 되네? 네, 조사 주시면 돼요.
뭐 칼질이 굉장히 기본기가 엄청 나시네요. 뭐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컨디션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당근입니다. 당근 좋아하시나요?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네. 눈에 굉장히 좋아요. 건강 굉장히 신경 쓰시네요. 44살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당근을 얇게 썰어주셔가지고 이것도 조사해야 되니까. 채를 썰어서 양파는 잠깐만 도마를 네. 저렇게 많은데 하나 더 쓰죠 우리. 아 그래요? 네. 굳이 잡은 데서 이렇게 두 번이나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약간 좀. 아니 나 양파 또 생각해보니까 도마가 세 개나 있는데. 약간 오손도손 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어, 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더. 요거 하나 더. 네. 양파는 일단 요 밑에서 수평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일단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만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하다가 이제 손을 벨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칼을 잘 드는 걸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떨어주시면 이렇게 오 작은 녀석들이 나오죠. 와 좋은 방법이네 이거. 폭발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잘 하시네요. 이야 이거 다 해봤던 것만 취미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약간 잘할 수 있는 것들만 고르셔가지고. 야 근데 정말 얇게 썰으셨네. 난 좀 굵게 썰었는데. 아 이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오. 이렇게 얘기 드려야죠. 이야... 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썰은 걸로 이제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는 일단 빼놓고. 네 빼놓고 네. 버터입니다.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 아 난 버터 향이 좋아. 이거 향 좋아. 프랑스 고메 버터죠. 오 어떻게 아셨죠? 고메 알죠 나는. 와 한식 자격증이 있는 분 버터를 그냥 전복을 넣겠습니다. 야, 근데 요리 초보자가 사실 네네.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비를 뭘 사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이 나잖아요. 또 남자들이 또 취미 이렇게 들어가면 장비에 그렇게 집착을 하죠. 아, 그렇지. 장비 집착하죠. 혹시 뭐 사이클이나 등산 이런 거 하시나요? 저는 저기 뭐야 마라톤 좋아해서 마라톤 가지고 이렇게 뭐 신발 약간 좀 신발에 좀 편한 거 이런 거 좀 보긴 하죠. 그런 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리도 이제 편한 거를 고르시는 게 맞는데 칼 같은 것도 이제 편한 걸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사지 마시고 이런 거를 가급적이면 칼 파는 데 가서 쥐어보시고 칼이 몇 센치인지 이제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뭐 27cm가 내 손에 딱 맞다.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인터넷 가서 27cm 칼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걸 꼭 사셔야 돼요. 이거는 측량기 아닙니까? 계량 스푼이죠. 그러니까. 네. 측량기 아니에요? 저거 음식 측량할 때? 사극에서 나오는 거 같아요. 장영실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측량기 아니에요 이거? 네네. 이제 기준을 이걸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빠 숟갈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 첫 요리가 망치거든요. 아... 그럼 두 번째 요리가 없어져요. 안 해요. 그 레시피대로 해가지고 일단 맛있는 게 나와야 좀 자신감이 붙잖아요. 보통 이제 리조또는 생쌀로 해요. 아 리조또 생쌀로 해요? 생쌀로 해요. 아 그렇구나. 생쌀로 하는데 즉석밥을 좀 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즉석밥은 이제 보리가 들어가 있는 이 곡물밥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를 쓰면은요, 나중에 좀 불어도 이 보리가 이제 오돌도돌 톡톡톡 터지잖아요. 입에서 그러니까. 먹었을 때 식감이 좋아요. 오, 요거 길이도 진짜 좋거든요. 맞아요. 여기다가 이제 휘핑크림을 넣어주겠습니다. 아, 여기 화룡 점점이지. 여기 보통 이제 리조또에는 원래 크림이 안 들어갑니다. 리조또 여기 크림이 안 들어가요. 크림 안 들어가요. 이탈리아식 레시피에는 생쌀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쌀을 으깨요. 네, 쌀을 으깨면은 쌀에서 전분이 나오거든요. 그게 육수랑 섞이면 크림같이 변해요. 그래서 크림을 넣고 하면은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거 리조또가 아니다. 이건 아까 그 치킨 뭐라고 했죠? 치킨 스톡.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네, 이렇게 하고 요거 아니시면은 뭐 그 파우더 형태로 나온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굴소스를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 그럼 야 이거 로운 한번 해줘야겠다. 이거 와 네. 이거 좋다. 네. 저기 뭐야 승우한테도 요리 자주 해주세요? 가끔 해줍니다. 네, 자주는 못하지만 그 제가 주말에 쉴 때에는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럼 승우가 최애로 우리 저기 뭐야 아버님 만들었을 때 승우가 네. 최애로 좋아했던 요리가 뭐예요? 짭배트요. 짭배트요. 네. 거기에다가 근데 뭔가 조금 뭔가 감이 된 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물 조절이요. 물 조절만? 고추 같은 거 안 넣고? 네, 안 넣고요. 네. 매운 거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바람직한 아빠는 아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지금 다 냈고요. 예. 농도가 어느 정도 좀 졸이다 보면 이제 좀 더 끈적끈적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번 간을 봐야 되겠죠. 살짝 먹어가지고 여기서 간을 봐서 소금하고 후추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치즈도 위에다가 끼얹고 아직 해야 되니까. 아직 우리 로운이는 네. 후추 들어가는 거 매워하더라고요. 그 나이 때 좀 약간 매워할 나이 맞아요. 때면. 굉장히 매운 거 민감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 네, 그래서 조금만 매워도 안 먹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웬만하면 빼도 되죠, 근데. 어, 그럼요. 빼도 됩니다. 야, 적어주겠습니다. 오, 똥 맞다. 소금을 안 넣어도 되겠는데. 안 넣어도 되겠는데. 와. 그냥 이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그릇에다가 적당히 넣어가지고. 야, 이 그릇도 뭐 신라 호텔 그릇이네요. 근데 야채는? 야채요? 야채 넣었어요. 이미 여기 놀랍게도 당근이 요거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 넣은 거는 쪽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아... 네, 지금 보세요. 지금 옆에서 있으신 분들도 깜짝 속였잖아요. 우와. 30초 정도. 아, 여기다가? 네. 5분에 안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왜? 아, 5분에 귀찮으니까요. 아니,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음식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 난 그렇게 알고 있지. 아니, 잘못 아시고. 그 오븐 파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 그래요? 전자레 상관없어요? 그래야 오븐이 잘 빨려. 아... 네. 어, 요거 뭐죠? 어떤 거 되겠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토치죠. 노릇노릇 나오게 되겠죠? 아, 불맛이 좀 나는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더 색깔을 내도 되게 좋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냥 뭐 쪽파 넣어도 되나요? 어, 쪽파 좀 넣으시죠. 우리는 네, 지금은 이제 뭐 승우랑 로우니가 안 먹을 거라서. 그죠? 야, 나왔습니다. 오, 나왔습니다. 봐보세요. 짜잔. 야, 이 보시나 이거?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네 가지의 줄기가 온통 내 마음을 바로 싼 통곡물의 어떤 향연. 오! 떨어지는 그 전복의 낙차는 내 마음을 읽는 도다. 언제 생각하신 데서요? 네? 언제 생각하신 데서? 어, 방금 그냥 애들이 묻힌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아, 이게 슈퍼스타 용룡이다. 어휴. 어떡해. 오! 와, 육천장에 방해 됐네. 와, 나는 그 통곡물을 녹여서 이게 좀 안 익을 줄 알았더니 완전히 잘 하게 돼가지고 많이 익어갔어요, 진짜로. 아, 진짜요? 응, 진짜요. 와, 멋있어, 멋있어. 진짜 보세요. 이거 어떻게 드셨어요? 그냥 난 이외가 다 비었어요, 지금. 아, 천장이 날아가서. 그래서 내가 끊을 수가 없어. 왜냐면 다시 먹어야 돼서 나는 천장이 날아간 상태에서 먹었어요. 그냥 날아갈 준비한 거 먹었어요. 아니, 이미 물을 먹기엔 늦었어요. 죽었어. 와, 근데 진짜. 더 맛있네요, 이거. 네. 아. 이제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아유, 보시죠. 기몰라. 네, 아유, 보시죠. 죽을 것 같은데. 요거 먹으면 코랑 천장이 다 닿는 것 같아요. 와, 진압. 오, 애들 로운이가 먹기에는 씹는 맛하고 전복 들어가는 그 영양분이랑 해서 굉장히 좋은 좀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진짜로. 아, 다행이네. 난이도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나요? 할만하셨나요? 말을 못 하시나요? 아, 일단 진압 좀 하고. 아니, 뭐 허물 같은 게 나와 있어.